그럼 지난 10년은 나스닥의 ETF를 사도 워렌 버핏처럼 번 거예요. 근데 68년부터 82년까지 미국 시장이 장기 횡보할 때는 S&P 500이 연평균 2%밖에 못 올랐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가지되 어려운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년 동안의 연평균 16%라는 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이걸 지금 평가할 수가 없어요. 더 잘 되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자, 김프로의 선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제 막을 올려드려. 아, 그 조용호님은 참 우리끼리도 얘기했지만 참. 네. 네? 아. 참 믿음직스럽고 네. 또 사람이 이렇게 밝고 그죠? 네. 그래서 노래도 잘하지만 어쨌든 듬직한 네. 청년이다 이런 생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 TV와 함께 즐겁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48세 직장인이자 주부 투자꾼입니다. 아, 결혼은 2018년 10월에 하셨고요. 자녀는 없으시다고 하네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셨군요. 그죠? 네. 주식은 2010년경에 그 1000만 원을 OCI라는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아, 그때가 OCI가 고점이었는데 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78%시랍니다. 그렇지만은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이 반성하면서 그때 선택에 대해서 좀 이제 리뷰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망하는 건 한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은행에서 계좌 개설 정도만 할 줄 아셨는데 증권 차트를 그림을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공부하고 계신답니다. 뭐 1년, 3년, 5년 매일 주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 공부를 하신다고 하네요. 표현이 재미있으시네요. 그림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림이 변한다. 그리고 일단 한 개만 사보자는 마음으로 현대해상 5주를 매수하셔서 최근에 좋아요. 예, 뭐 계속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또 현대해상 재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연차 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을 통해서도 또 주식을 계속 사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 10년 넘게 사셨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705주를 현대해상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 그리고 현대해상의 그림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검색해서 뭐 한국전력, 동화약품, 풍산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맥쿼리 인프라도 가져 계시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데 네. 초기 투자 비용이 3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OCI 하셔가지고 거의 뭐 원금이 다 손해보셨을 텐데 총 투자 금액이 800만 원인데 지금 계좌가 5천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와. 또 이분이 종목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두 번째는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란 확신인데 이제 그림 공부라고 하시니까 좀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차트로 이렇게 좀 선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을 때 장기간 보유할 때 뭐 이런 경우 많은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받을 수 있는 회사. 뭐 훌륭하시네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배당 안 주는 회사지만 애플의 납품도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고르셨다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 해외 미국 주식도 사고 계시고요. 지금 해외 주식 잔고가 800만 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식 투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네요. 계속 사기만 하셨군요. 배당 받은 것도 재투자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주식 계좌에 들어간 돈은 출금하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하십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월 적금, 국내 펀드, 생명보험, 생명보험사, 비과세 연금, 증권사 TDF 연금, 실물 그만돈. 매달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은 달러 계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금액이 커지니까 종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다시 매도할 종목을 픽한 후에 매도를 하고 있다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근데 매월 70만 원으로 10년 정도 꾸준히 매수할 생각입니다. 배당금이 달러로 들어오니까 달러도 모으고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지
또 나중에 언젠가는 팔아야 할 때가 오면 매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네. 보통 모르겠습니다. 사는 건 많이 알려주는데 잘 파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국 주식 말고 다른 투자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가상화폐 들고 계신데요. 작은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귀촌을 하셔서 오토바이 타고 산불 조심 아르바이트를 하시길래 저희도 나중에 퇴직 후 귀촌 예정이라 남편의 2차 직업을 산불 조심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촌했을 때는 감시의 도구가 오토바이에서 드론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드론을 배울 것을 추천했고 참 관심의 영역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박람회도 가고 드론도 사셨다고 합니다. 뭐 드론 사업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면 하는 또 그런 질문 하셨네요. 그러시군요. 하, 참 보면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들은 다 인생을 그렇죠? 네.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매니지하신다.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중년의 여성분인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리타이어하면은 우리 저 윤 교수님은 뭘 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이제 의사시니까 리타이어가 좀 늦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막연한 건데 이렇게 네. 좀 뭐 좀 뭐 이렇게 좀 요즘 외로움이라는 게 좀 이슈여서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수익 사업 아니고 좀 약간 공공 이게 좀 좋은 취지에서? 뜻이 맞는 분 약간 뭐 재단 뭐 이런 거를 좀 아, 해서 네네네 그런 좀 좀 외로움을 뭐 치유하는 디지털 문화 뭐 이런 것들이라는 좀 도구를 이용해서 네 좀 외로움을 좀 사회 외로움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뭐 그런 막연한 좀 네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증권 업계는 조금 리타이어를 빨리 하는 편이죠. 다른 분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 길어지긴 길어졌죠. 해도 네. 그래도 아 빨리 우리 때는 하는 편이죠. 50대가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은. 50대 중반이면 회사에 큰 기여를 하지 않으면은 회사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53세인가 막 그것도 헷갈리고 53세인데 저보다 한 3, 4년 선배들은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이제 은퇴하신 분이 더 많으세요. 예, 더 많으시니까 뭐 조금은 뭐 저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몇 주 전에 제 사무실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격려 삼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직장을 금융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날 오픈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아 요번에 그만뒀어. 또 며칠까지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도 이번에 그만둔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개 중에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서 야, 저 월급쟁이로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어떤 사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56세니까 우리 나이로 딱 많이 그만두는 특히 네, 증권업계에서는 네. 예, 뭐 사장이나 부사장 같은 걸 안 하시면 다 이제 그만두는 이제 그런 나이들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걔 중에는 참 많은 준비를 한 친구도 있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그게 꼭 뭐 경제적이고 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네네. 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계획이 뭐니?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너무 계획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돼 이런 친구들도 물론 이제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글쎄요 60 이후의 삶 또 50대 후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매니지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도 참 고민스러운 그죠? 네, 아유 형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약간 오늘 사연에서 뭐 연결되어 있지만 네. 네, 좀 옆으로 벗어나는
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좀 노후 대책이라는 용어가 되게 좋은 용어이긴 한데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노후 대책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더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보상을 받는 나이가 어쨌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60이면 60 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게 사실이죠. 인생을 뭐 100까지 본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경제적 보상이 적어진 뒤에 그래도 어쨌든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노후 대책은 당연히 적절한 용어인데 우리 마음은요 전혀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일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그 돈을 벌 때는 아, 이놈의 일 때려치고 싶어 피곤해 죽겠어 돈만 많으면 제가 그 지금 로또 잘 돼서 200 캐시로 지금 현금 이체 들어가면 직장 계속 다니실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드리는데 물론 저부터 저는 뭐 그러면 다 그만두고 천장만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 연구를 하면 전혀 그렇게 작동 안 되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뭐 경제적 여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뭐 그거와 무관하게 뭐 경제적 보상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 뭐 그와 상관없게 뭐 종교적인 거든 뭐 봉사든 뭐 취미든 일로 느껴지는 게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나는 인생인데요. 계속 우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 좀 제가 표현을 좀 웃기게 하면 직장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의 내용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과는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요즘 비즈니스 심리에서 문제 제일 문제시되는 그 어떤 성격 유행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자기의 그게 자기를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면 자기 인식이 안 돼서 자기 발전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 이런 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받아들이질 못해서 분노를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요 나르시즘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골든글로브상 받은 그 미드인데요 석세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지만 우리 오노 회장님들이 자식들한테 줄라 그러다 뺏고 줄라 그러다 뺏는 게 내가 이걸 내놓으면 얘네들이 날 무시할까 이게 나르시시즘이 생기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정신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그래서 막 그 뭐 가족 내 막 기업 암투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좀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만 좀 자연적으로도 우리 안에 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겠네요. 네, 막 작은 거에 섭섭하고 나 무시하다가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좀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내 어떤 뭐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근사함을 즐길 수 있는 그 아까 그 정말 주신 그 질문이 네. 되게 그 좀 사실 지금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 40대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에 대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든 생각이 이분 심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일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사연. 두 번째 사연에 대한 조언은 좀 우리 네네네. 그 센터장님께서 좀 네, 두 번째 저는 뭐 투자에 대한 말씀을 네네네. 좀 드릴까요? 네. 예. 어쨌든 뭐 투자란 게 결과가 중요한데 800만 원 투자하셔서 5천만 원을 버셨으니까. 그 루틴을 좀 잘 본인이 정리를 해서 지켜나가신 뭐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될 거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뭐 증권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주식 사는 거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파는 게 참 이제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분은 그 대체로 매도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하는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림 본다는 거죠? 예, 그림 본다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셨는데 뭐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의 패턴을 보고 아, 요 정도가 바닥이고 요 정도의 고점이니까 한다라는 건데 제 생각엔 시장이 루틴하게 움직일 때는 그런 게 맞는데 가끔 격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지난 10년이 비교적 루틴으로 움직였던 시장이에요. 안정적으로 올랐는데 근데 주식시장의 긴 역사로 보면 이것 또한 또 예외니까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주식 투자에 뭐 하나 확실한 저는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게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법칙이건 투자의 룰이건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 맞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차트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 기술적 분석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 기본적 분석, 뭐 가치 분석 이럴 텐데요. 뭐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만은 뭐 저랑 일면식이 있는 분도 아니지만은 이 채권을 운영하셨던 채권 투자 매니저 중에서 서준식 님이라는 분이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나요? 두 번 나오셨어요.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고 하는 입문서를 쓰셨는데 뭐 이것 또한 뭐 하나의 뭐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 주식 초심자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좋은 책인데요. 뭐 이 책은 제가 한번 사서 3프로TV에 갖다 드릴까요? 전달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희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권해드리고 한번 싶습니다. 저희가 소개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뭐 이런 그 기술 기본적 최근에 분석까지 최근에 그 한 1년 네. 반, 2년 전에 그 방송을 만들어서 네. 최근에 저희가 설날 연휴 때 네. 그 방송을 이렇게 앞뒤를 손봐서 다시 보내드렸던 그렇군요. 그 보셔도 되겠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프로 그 영상 권해드립니다. 네.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 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 원 할인에 60만 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아유, 그 어쨌든 그 리타이어를 앞두시거나 또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경제적인 그 입장들이 다 다르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리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 일에서 좀 해방되면서 또 다른 시도를 네.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또 어떤 분들은 좌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린 너무 단선적인 삶의 궤적을 특히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그죠? 네, 네. 거기서 끝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직업이나 회사로 옮기셔서 또 그런 단선적인 어떤 삶의 궤적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50대 중후반 60대 어떤 새로운 시도는 남아있는 여생을 생각했을 때 너무 장기 플랜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를 내가 뭘 할까만 생각하시자. 만약에 내가 58세에 리타이어 했다 그러면 63세까지 내가 어떤 계획을 빨리 세워서 63세까지 어떤 일을 하고 끝을 낼 것인가. 그럼 63세에 또 다른 거. 근데 이제 통상을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58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큰 그 계획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한 5년 동안에 내가 뭘 하면은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본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거 완벽이라는 게 잘못하면 나를 너무 그렇죠. 피곤하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완벽하다는 거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하지 않고 네. 뭐 그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해서 아주 평온하고 스테이블한 마음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내면에 있는데 그거는 뭐 아마 전 세계 제일 부자도 저는 없죠. 엄청 불안할 거라고 저는 네. 직접 뵌 적 없지만 확신하거든요. 투자업을 주로 하신 저한테 꾸준히 오시는 제 클라이언트 분이 계세요. 이제 선물 이런 거 하시고 하셔서 예, 네, 좀 세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인지 70대이신데요. 70대? 네네. 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뭐 회사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직원도 있으셔서 그분은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시작했을 때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데 저한테 오셔갖고는 요즘 또 경기가 그러니까 좀 증상이 심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접을까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불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그게 낫겠죠? 아, 그럼요. 무슨 그 차는 게 재미죠. 뭐 하시게요, 그럼. 맞네요. 그리고 불안하세요. 그래 하세요. 근데 너무 하면 괴롭잖아. 아, 참 적당히가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가 어렵죠. 네. 근데 불안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불안합니까? 네, 네. 그거는 뭐 불가능. 맞아요. 근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미주미라고 그 이항영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대우경제연구소 예, 대우증권의 제 선배시죠. 네. 그래 저보다는 얼굴은 저보다 동안이신데. 저보다는 한 3-4년 선배시잖아요. 저보고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하다고. 김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 월급도 주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네, 선배님을 딱 보니까 본인은 너무 이게 라이트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아니 뭐 방송하고 또 이제 슬아의 자녀분들도 다 이제 장성해서 해외에서 다 이렇게 하고 그럼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얼기설김 막 이렇게 부담을 안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지만 그게 뭐 사장을 하시진 않고 뭐 그랬. 지만 또 그 선배님 연세 현역은 없잖아요 거의. 근데 또 라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탤런트를 대중을 위해서 쓰면서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것도 또 하시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 형님은 또 기업가 정신이 있으신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사무실 올라가면 저는 저봉급 주기도 힘든데 직원이 하나인데 저봉급 주기도 힘든데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각 잡고 시작하자마자 20년 3월 폭락장을 경험한 29살 남성 직장인입니다. 3월.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진취적인 꿈도 꾸었지만 현생이 생각보다 빡빡하다는 걸 깨닫고 먼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봤죠. 나부터 일단 살고 보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사업, 투자, 고속 승진 세 가지 방법 중에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직장이란 그저 꾸준한 수입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랍니다. 저에게 부자란 지금 현재 가치로 월 620만 원, 1년 약 7,500만 원을 근로소득 없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배당금만으로 1년에 7,500만 원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세전 기준으로 배당소득 1억 1천만 원이더군요.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35%, 2천만 원까지 15.4%. 치밀하신데. 배당만 1억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자산가치가 약 23억 정도 돼야 됩니다. 시가배당 4.7%. 이렇게나 많이 주나요? 시가배당을 4.7%나 줘요? 물론 현재 가치 기준이죠.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면 30년 뒤엔 23억의 자산가치는 55억이 됩니다. 지금 나이가 29살이니까 제가 60살이 됐을 때 55억이 있다면 지금 생각했던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물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자산 가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30년 후 목표 자산을 5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는 계획을 짜보니까 꾸준히 저축을 하고 그 자산들이 30년간 평균 연평균 16% 수익을 내줘야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분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야, 30년간 연평균 16%. 지금 잘 나가는 펀드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되지 않나요? 워런 버핏도 40년 장기 투자 수익률이 21%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한낱 개인 투자자가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16%를 달성하는 게 가능한 목표인지 궁금합니다. 코스피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8%인 걸 감안하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돼야 한다는 말인데 걱정이 앞습니다. 많은 액티브 펀드들이 결국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통계치도 저를 압박하네요. 유유. 물론 지금 소액의 투자로는 20%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표한 가격에서 물량을 다 채우는 게 어려울지도 모르잖아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투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승진과 커리어를 위해 시간을 쏟듯이 저는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자격증 취득, 투자자산운용사, 가치평가, 거시경제, 재무회계, 산업업종 이해, 투자철학, 기업경영 등 책을 통해서 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답니다. 이런 노력이 연평균 수익률 16%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아, 연평균.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정말 다 장기주의세요. 네, 어리신 네. 분들인데 아주 계산도 그렇고 뭐 미래까지 배웁니다. 16%라 그러면 우리 시장이 80년대 이후로 한 연평균 한 1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고성장할 때 2000년대 초 이때 많이 올랐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종합주가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이 한 4% 정도 되고요. 미국이 장기 성과가 비교적 괜찮은 나라인데 2차 대전 이후로 S&P 500이 한 7.5% 배당을 뺀 겁니다. 배당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한 9에서 10% 정도 되니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기대치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분께서 잘 나가는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이거는 맞아요. 근데 올해 20%였던 게 내년에도 20%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특정 시기에 잘 나가는 펀드의 수익률은 높지만 그게 4년, 5년 보면 그렇게 꾸준하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장의 긴 역사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이분은 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훌륭하신 태도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없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연평은 이런 게 아니고 뭐 10배를 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의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치 그리고 그에 맞는 뭐 저축 이런 계획을 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2020년 3월에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땐 주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어요. 그렇죠. 바로 한 달 어렵고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저는 장기간 특히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미국 주식의 성과도 역사적으로 좋았는데 주식이 매우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10여 년 동안에 S&P 500이 연평균 13%, 나스닥 20% 올랐어요. 굉장히 좋은 10년 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그럼 지난 10년은 나스닥에 그냥 ETF를 사도 워렌 버핏처럼 번 거예요. 근데 68년부터 82년까지 미국 시장이 장기 횡보할 때는 S&P 500이 연평균 2%밖에 못 올랐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가지되 어려운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년 동안의 연평균 16%라는 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이걸 지금 평가할 수가 없어요. 더 잘 되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려울 때도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특히 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사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생각되는 게 어떤 저희들의 그 일반적인 인지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뭐 떨어질 때 더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려웠을 때 용기를 갖는 게 이분이 30년 하시는 동안에 2년은 비교적 예외적으로 좋은 장이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그럴 장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배당의 재투자라는 거 세 번째 사연 주신 말씀하셨는데 장기 투자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배당 발행을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인 그 수익률을 높이는 데 가장 어떤 필수적인 투자자의 자산한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16%씩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윤 교수님? 저는 뭐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앞에 장은 무슨 얘기 잘 이해도 안 되고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 직원들 그러니까 뭐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말고 좀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챙기는 직원들 네 분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식 얘기가 나와서 저의 2021년 수익률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뭐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개인 네 저의 네, 개인적으로 네. 아유 우리 이 정도 된 것 같아. 제가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바빠서 계좌를 잘 보지 않는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쭉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게 뭐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친구는 믿거나 말거나 한데 300%가 났다는 거예요. 300%요? 세 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 작년에, 주식을 했죠. 작년에. 미국 주식을. 네. 그리고 한 친구는 80%가 났고 80. 네, 80%. 또 한 친구는 많이 먹었다가 1,300만 원을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은 거에서 까먹은 거예요. 한 친구는 한 종목에 되게 물려 있어 가지고 거의 성적이 안 좋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와,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명 중에 대부분 그 정도면 그죠? 대부분 다 까졌다고 그러죠. 2021년 같은 경우 그죠? 좀 어려웠던 아, 근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주 가끔 이렇게 저희나 뭐 전화 정프로나 이 프로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너무 고맙다고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듯이라는데 야 근데 그런 분들만 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는 뭐 아 실패봤어요 뭐 이런 분들 위로받으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전보다 우리가 그 10년 전 20년에 주식 투자할 때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상당히 높이시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학습을 그만큼 많이 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을 올리는 네, 것 확률을 같아요. 확실히 올린다. 근데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대안을 가지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하시고 또 예를 들면 주식 외에 다른 자산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은 장이 좀 어렵지만 다시 이렇게 장이 정상화되거나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겠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 좀 변화가 있나요? 뭐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빠지는 주식 홀릭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종합주가 지수 한 70%는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에 한 15% 20%만 밀리면 집단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예외가 없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주식 투자 패턴을 보면 주식 투자 보면 한 5년에 한 번씩 있어요. 펀드를 통해서. 99년도 2000년도 바이코리아 펀드 2004년 2007년도에 뭐 적립식 펀드 열풍이 있었고 99년 이전엔 또 문헌기로 보니까 94년도에 펀드 투자 열풍이 또 있었대요. 그럼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늘 고점에서 주식하다가 깨지고 한 5년은 내가 깨진 거를 잃어먹는 망각의 시간이에요. 반성하고.
근데 뭐 5년 지났더니 내가 깨진 것도 잊어먹고 마땅히 할 것 없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갖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1400에서부터 한국의 개인들이 올렸으니까요. 뭐 사람마다 성적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전 주가가 다소의 조정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성공의 경험을 갖는 첫 번의 경험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게요. 우리가 현금 비중 조정할 수 있죠. 뭐 너무 비싸다 그러면 좀 현금을 늘리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좋을 때 다 주식 갖고 있고 나쁠 때 전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저점에 사는 건 아니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들고 약세장을 대부분 맞고 그렇지.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이걸 혹시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로 파는 게 맞고 그런 시간을 이기는 것도 견디는 것도 투자라고 보면 지금 이제 그런 시험 무대에 작년부터 좀 들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집단적으로 이런 시기를 잘 견디고 나쁜 가격에 안 파는 것도 투자예요. 그냥 방치해 놓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도 있지만 그게 내 판단의 결과라 그러면 나쁜 가격에 왜 팔아요? 주식이라는 게 안 판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팔아야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는 게 우리가 미국 시장 좋다고 말하지만 68년부터 82년, 2000년부터 2013년 그런 장기 횡보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견뎌내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살아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자산이 되는데 그래서 전 이번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번 사람들이 있는 장이에요. 맞아요. 성공한 분들 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한 분들도 제가 증시에 입문한 이후에는 가장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성공에 자격을 갖추는 분들도 꽤 많이 든 거 아닌가.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윤 교수님이죠. 네, 저는 저게, 네, 저는 마이너스지만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네. 네, 절대 삼수해오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아, 많은 것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그래. 행복합니다. 저도 곧 벌겠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번 주 3프로 상담소는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또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사연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 연결이나 또 화상 연결 그리고 신상 공개 일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죠. 전혀 부담 갖지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화면 밑으로 나가는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예,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 신간으로 여러분 댁까지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의 길목에 있는 2월 잘 마무리 또 한 주 동안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